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럴 경우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. 김동욱 기자입니다.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, 이동관, 김홍일 전 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면서 위원장 공석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습니다. 그런데 야당이 이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 직무대행도 결국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럴 경우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. 다만 위원장과 달리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신분이나 사퇴 후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후임으로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이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다시 2인 체제가 돼 방통위가 주장해온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집니다. 야당의 이번 탄핵안 발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거나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. 실질적으로 이사 선임에 대한 준비 과정, 선임에 대한 의결을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하다라는 점으로 지금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. 방통위는 최근 박문진과 KBS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즉각 선임안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탄핵을 시사하는 등 방통위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